있고요. 이게 마드온 SLR9 스램 레드 신형으로 들어간 모델이고요. 사이즈는 M 사이즈로 돼 있고 무광 블랙으로 했고 PPF 시공은 무광 필름으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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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렇게 있고 이쪽 코크 쪽에 지금 무광 필름 들어가 있고요. 프리셋은 최상급 에어러스 RSL 51mm이고 아까 제가 전화 드린 게 원래 기본이 RSL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노란띠가 들어가거든요. 무광 블랙이라서 저는 다 블랙으로 하면 이쁠 것 같아서 그쵸. 타이어를 피렐리 타이어로 그래서 바꿔서 해드렸고 레버는 아직 그 바테이프는 안 감아놨거든요. 피팅을 한 다음에 레버 위치 편한 위치로 잡고 그 다음에 바테이프 달고 출고를 해드릴 거고요. 안장은 벌스 프로 안장 카본 안장으로 들어가 있고 볼이 좀 넓어서 타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고요. 트랙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물통 케이지거든요. 이게 공기역학 흐름이 있어서 조금 더 힘 전달력이 좋을 거예요. 타이어 튜블리스 타입으로 해놨고 배터리는 완충해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밑에서 충전하고 있는 상태고 이따가 충전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여기 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. 차에다가 싣고 다닐 때 아 지금 스램 라이벌 타셨으니까 아시겠죠. 차에다 싣고 다닐 때 껴놓으면 이게 진동으로 방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멀리 가실 때는 그거 빼고 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밑에 내려가서 피팅 해드리고 추가하실 용품은 따로 없으시죠? 앞뒤 블랙박스 블랙박스?